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어법 강의를 하게 될 서향주라고 합니다. 자, 1강은요, 여러 가지 수로문에서 제가 수로문에 어떤 종류가 있고 품사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중국어는 어법을 먼저 아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딱 어법이 이거다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30강까지라면 딱 그 30강을 반복만 하시고 그것만 알아두시면 문장 만드는 거는 이제 적용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단어량 어휘량의 승부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그 어법만 공부를 하시면 별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른 언어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중국어는 딱 그 어법이 그 어법이고 그리고 사실 중국어는 어법이랄 것도 없는 게 항상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여기다 쓰고 싶으면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싶으면 여기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부분만 알아두시고 그거를 응용해서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법도 잘 배워두시고 회화하실 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수로문에서 형용사 수로문과 동사 수로문과 그 다음에 주술 수로문을 배울 겁니다. 자, 수로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 동사, 그 다음에 주술 수로문, 그 다음 명사 수로문, 실자문, 요자문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무슨 수로문 하게 되면 그 무슨이 서술어를 이루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 하면 형용사가 서술어를 이루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는 다 아시죠?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죠. 그래서 뭐 좋다, 안 좋다, 기쁘다, 즐겁다, 뭐 유쾌하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우리말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형용사를 먼저 아신 다음에 그걸로 이루어진 문장은 서술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항상 기본 구조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기본 구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서술어가 형용사냐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 서술어라 그러죠. 형용사 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형용사 수로문. 자, 근데 형용사 수로문에는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는데 이 서술어 자리가 형용사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형용사 수로문에 빠져서는 안 될 거. 그게 뭐가 있냐? 자, 반드시 형용사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정도부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정도부사. 자, 중요해요. 자, 정도부사란 건 뭐냐면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말해드릴게요. 부사는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 앞에 서술어 앞에 쓰여가지고 상태를 더욱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뭐하게 뭐뭐하다. 어떠어떠하게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와라. 그죠? 진짜 좋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 이런 것들. 자, 그 중에서도 정도부사라는 거는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여서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매우, 아주, 굉장히라는 말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매우, 아주, 굉장히, 진짜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형용사하다, 아주 형용사하다, 굉장히 형용사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반드시 함께 나와야 돼요. 주어 형용사 이렇게 해두시면 틀려요. 절대로. 아셨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인사말은 아실 거예요. 니하오라고 하죠. 니하오. 자, 요거는 그냥 인사니까 니하오해서 그죠? 니하오. 주어 형용사로 이루어서 그냥 인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자, 문장을 만들 때는요, 보세요. 이거 이제, 잘 지내니? 안부 인사를 물을 때는 니하오마 라고 하죠. 잘 지냈습니까? 라고 하죠. 자, 이거를 대답할 때, 네, 나는 잘 지내요. 아니요, 못 지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자, 그렇게 대답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 나는 잘 지냅니다. 나는 좋아요. 라고 하고 싶으면, 나는, 워, 좋다라는 하우를 쓰죠. 자, 하우를 쓰는데 하우는 형용사예요. 좋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근데 주어, 형용사 이렇게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형용사로 끝나는 서술어는 앞에다가 그렇죠. 정도부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매우를 쓰든 아주를 쓰든 이런 걸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흔히 아시는 게 뭐가 있냐면 흔이라는 정도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정도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형용사 수로문에는 흔히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죠. 형용사 수로문에는 정도부사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형용사에는 흔히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허는 원래 아주라는 뜻의 정도부사예요. 그러면 나는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죠? 나는 아주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허니라는 거는 정도부사로 형용사 수로문에 들어가는 어법상의 언어예요. 그죠? 어법상 들어가는 정도부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해주셔도 돼요. 해석 안 해주시고 그냥 나는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어떤 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주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헌 말고 다른 말들이 있죠. 페이창이나 터비에나 타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강조가 되죠.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렇지만 강조를 안 해주고 그냥 나는 좋다라고 하고 싶으면, 근데 나는 그냥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어요. 헌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죠? 반드시 중요해요. 형용사 수로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정도부사. 그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헌이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헌. 그래서 워하우가 아니라 워흔하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워흔하우, 워흔하우. 아셨죠? 자, 그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나는 바쁘다라고 말을 할 때요. 자, 너 바쁩니까? 할때니 막말하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나는 바빠요? 안 바빠요?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자, 나는 바쁘다 말하고 싶으면 나는 워 바쁘다라는 망을 쓰면 되죠.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망도 형용사예요. 반드시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자, 형용사 앞엔 정도부사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자, 헌이 제일 간단하니까 헌을 써주세요. 그러면 워 헌망이 되는 겁니다. 워망 하시면 틀려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워 헌망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형용사 수로문에서 의문문이나 부정문은 아니에요. 평서문에서만 그래요. 그죠? 이렇게 나는 좋아요 같은 거, 나는 바빠요 같은 평서문에서만 예.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헌을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평서문에서만. 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할 때만 이 아주라는 헌이나 페이짱, 타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부정문을 한번 볼까요? 부정문.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헌이라는 거, 이 정도부사라는 거는 평서문에서만 들어가시면 돼요. 부정문에서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보세요. 자, 주어 나오고 서술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국어는 너무너무 쉬운 게요.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 서술어 앞에다가 아니 불자만 쓰시면 됩니다. 요. 아니 불자. 저 요것을 뿌라고 읽어요. 뿌. 뿌는 항상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서 성조가 바뀌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서술어. 이거는 형용사 수로문이니까 서술어가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 이 서술어 앞에다가, 그렇죠. 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왜 헌이 필요 없나요? 왜 정도부사가 필요 없나요? 왜냐하면, 이 뿌도 부정부사예요. 부사. 부정부사.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또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또 정도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뿌 하나만 써주시면 부정문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 뿌, 서술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아까 했던 나는 좋습니다 할 때, 워흔하우 했었죠. 헌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워흔하우 했는데, 자, 이걸 부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헌을 빼고 뿌를 넣어주시면 돼요. 서술어는 하우죠. 하우 앞에다 뿌를 쳐서, 그렇죠. 워, 뿌, 하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나는 안 바쁩니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워, 자, 바쁘다는 망이니까. 자, 바쁘다라는 망에, 망은 형용사, 서술어죠? 그 앞에다가 역시 뿌를 써서, 워, 뿌, 망 해주시면 나는 바쁘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그렇죠? 쉽죠? 자, 그래서 서술어 앞에다가 뿌를 쓰시는 거. 형용사 수로문은 서술어 앞에다가 정도부사를 쓰시는 거. 그런데 부정문을 할 때는 정도부사 쓰지 않고 뿌만 쓴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수로문 쉽죠? 네, 형용사 수로문.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자, 긍정형은 주어의 정도부사의 형용사, 부정형은 주어의 뿌의 형용사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요. 와 흔하오 제가 방금 했던 거죠. 나는 좋습니다. 나는 잘 지내요라고 할때 하오라는 형용사로 끝났으니까 헌을 써줬죠. 워 흔하오 이런 문장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워 흔하우로 외웠는데 나중에 내가 쓰려고 보니까 워 하우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도 어색해서 안 나와요, 그게. 아, 워 흔하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거요. 워 빠바 페이창망.
자, 이건 페이창이라고 하죠. 굉장히 매우란 뜻입니다. 자, 우리 아빠는 굉장히 바쁩니다. 자, 여기에 그냥 헌망 했으면 우리 아빠는 바빠요. 그냥 이런 뜻이 되지만, 자, 여기서는 정도부사를 페이창이라는 걸 써서 아주 매우로 강조를 해준 거예요. 그죠? 우리 아빠는 굉장히 바쁩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요. 타, 부, 타이, 어. 자, 어는 배고프다라는 뜻이죠. 자, 부타이는 알아두세요. 자, 항상 타이는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타이 형용사하면 매우 형용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앞에다 부를 써서 부타이 형용사 이렇게 쓰면은, 자, 부는 뒤에 오는 이거 성조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죠? 자, 이성으로 바뀌겠죠? 타이가 사성이니까. 그래서 부타이. 자, 부타이 형용사하면 그다지 뭐뭐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부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별로. 별로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프하우 하면은 나는 안 좋아요. 라는 뜻이었죠? 여기다 부타이를 넣어보세요. 워프타이하우 하면 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는 타, 부, 타이, 어가 나왔네요. 어는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타는 그녀죠? 그녀는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녀는 별로 배가 안 고파요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요. 타, 부, 레이. 자, 레이는 피곤하다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타, 그는 부, 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라는 형용사에 부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네요. 타부 헐레이 아니에요. 절대 허는 부정문에 쓰이지 않습니다. 타불레이,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형사수로 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동사수로문이에요. 형용사수로문은 서술어가 형용사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동사수로문은요? 그렇죠. 서술어가 동사가 되는 걸 동사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써도 돼요. 자, 형용사수로문이 아니라 동사수로문. 자, 동사수로문은 서술어가 동사가 되는 걸 동사수로문이라고 했죠. 자, 주어 나오고 서술어 기본형에 이 서술어가 뭐가 나온다? 그렇죠. 동사가 나온다. 자, 형용사수로문 할 때는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쓰라고 했죠. 동사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만 넘으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자, 동사라는 건 뭐예요? 동사라는 건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죠? 내가 하는 동작이나 행위를 설명해서 뭐뭐 한다, 뭐 운동한다, 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요. 행위를 설명하는 말은 다 동사라는 거. 자, 그냥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와도 끝나요. 이래도 나는 본다, 나는 먹는다 해도 그냥 문장 되죠? 자, 근데 특징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를 가지면 나는 무엇 무엇을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는 먹는다. 먹긴 먹는데 뭐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이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나는 밥을 먹는다고 목적어가 중간에 나와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어는 반대예요. 주어가 나오긴 나오고 그다음에 먹는다, 밥을. 동사와 목적어가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은 된다는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항상 동사 뒤에다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말 순서랑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들은. 어제 나는 뭐 했다라고 하면 어제 들어가고 나는 하고 뭐 했다 그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순서 바뀌는 건딱한 가지. 동사 목적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입니다. 요것만 영어랑 똑같지, 다른 것들이 영어랑 똑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말하고 더 비슷해요. 아셨죠? 그건 오해예요. 중국어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는 것만 똑같아요. 아셨죠? 자, 목적어가 동사 뒤로 간다는 거.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먹는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我. 자, 먹는다라는 동사는 吃를 쓰죠? 吃. 하면 문장 끝이에요. 그죠? 나는 먹는다. 그죠? 나는 먹는다. 근데 여기에 목적어를 넣고 싶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먹는다 뒤에다 목적어, 밥이라는 목적어를 쓰면 되죠. 밥은 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我吃饭 하면 나는 먹는다 밥을이 되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我吃饭. 자, 그러면 나는 책을 본다를 해볼까요? 자, 나는 我 본다. 본다는 칸을 쓰죠? 칸.
그다음에 TV 아니 책 책은 쇼를 쓰죠. 쇼. 그래서 나는 책을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본다 책을 목적어가 항상 뒤로 나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부정형. 자, 부정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술어 앞에다가 뿌만 쓰면 된다 그랬죠? 쉬웠네. 자, 이 뿌. 뿌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서술어니까 동사 앞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나오고, 자, 뿌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다 뿌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주시면 되죠. 있을 때는.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들이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먹는다였어요. 그럼 나는 안 먹는다, 난 먹지 않는다를 하고 싶으면 이 동사 앞에다가 뿌를 쓰면 되겠죠. 워, 뿌, 출. 나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를 써서 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워, 뿌, 출. 목적어 그대로 반. 중국어는 항상 뭐가 더 첨가될 뿐이지 형태가 바뀌진 않아요. 형태는 항상 그대로고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죠? 뭐 일본어처럼 바뀌고 이런 거 없으니까 오히려 더 쉬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딱 고생만 약간만 딱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술술술 나오는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워카는 나는 본다죠. 그러면 나는 보지 않는다 하면 역시 칸 앞에, 그렇죠. 뿌를 써서 워, 북한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책을 보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워, 북한 책. 쇼 쓰시면 되죠. 나는 책을 안 본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동사소문은 쉬워요. 목적어만 동사 뒤로 간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를 보시고 긍정형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부정형은 동사 앞에 뿌를 쓰니까 주어, 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보세요. 거거, 学习. 자, 거거는 오빠나 형을 가리키죠? 자, 여러분들 가족을 가르치는 대명사 다 외우셨죠? 아빠, 엄마, 오빠, 언니.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이런 것들요. 자, 거거는 오빠나 형을 가리킵니다. 자, 쉐시 하면 공부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공부합니다란 뜻이죠. 이건 목적 없이 바로 그냥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네요. 자,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술어가 쉐시니까 이거 앞에다가 뿌를 쓰시면 되겠죠? 거거 뿌 쉐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요. 타시에신. 자, 시에는 쓰다라는 동사고, 씨는 편지라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쓰다 편지를이 되죠. 그는 편지를 쓰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부정문으로 바꾸면, 저 서술어가 시에니까 이 앞에다 뿌를 쓰면 되죠. 타, 뿌, 시에, 신 하면 되겠죠. 쉽죠? 자, 세 번째는요. 타, 허, 커, 러. 자, 커러는 콜라죠. 허는 마시다가 되겠죠. 그녀는 콜라를 마십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허라는 서술어 앞에다 뿌를 써서 타, 뿌, 허, 컬러 하면 그녀는 콜라를 안 마십니다라는 부정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워, 뿌, 출, 판. 자, 원래는 워, 출, 판에서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 서술어 출 앞에 뿌를 써서 워, 뿌, 출, 판 하면 나는 밥을 먹지 않는다.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弟弟不看电视. 자, 원래는 看电视가 되겠죠? TV를 본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看이라는 서술어 앞에 뿌를 써서 弟弟는 남동생이죠? 남동생은 TV를 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네, 쉽죠? 형용사 수로문, 동사 수로문은 가장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형용사 수로문은 서술어 앞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죠. 헌이 빠지면 안 된다. 부정문 뿌를 쓸 때는 헌을 빼고 뿌를 쓴다. 그렇죠? 동사수로문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로 나온다. 서술어를 쓸 때는 역시, 아니, 부정문을 쓸 때는 역시 동사 앞에다가 뿌를 쓴다는 거. 쉽죠?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술수로문이에요. 자, 주술수로문은 뭐냐면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주술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들 다 주술수로문이에요. 자,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주술수로문 같은 경우는 자, 서술어가 두 개가 아니라 주어가 두 개인 문장입니다. 주어가 어떻게 두 개가 되냐? 세상에 주어가 어떻게 두 개가 돼요? 자, 주술수로문. 가 주어 문장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나오는데 이 서술어 부분이
또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 문장이 서술어가기 때문에 이걸 주술수러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주어가 두 개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법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앞에서 쭉 해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문을 하실 때도 말 나오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 나는 좋다 할 때, 워, 흔, 하오. 했었죠? 나는 좋습니다. 워, 흔, 하오예요. 주어, 서술어, 문장입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를, 워, 샨티, 흔, 하오. 했어요. 샨티는 뭐예요? 샨티. 샨티는 신체, 몸, 건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워, 나는, 샨티, 몸이 헌하오, 좋아요, 라는 뜻이죠. 워가 전체 문장의 주어예요. 나는 몸이 좋아요, 라는 문장에서. 나는 이라는 거가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고, 샨티 헌하오가 서술어 부분입니다. 이 전체가요. 근데 이 서술어 부분을 잘 보자 하니, 샨티랑 헌하오라는 주어 형용사로 이루어진 또 서술문이에요. 그쵸? 형용사 서술문. 그래서 이 주어 서술어 문장에 서술어 안에다가 또 주어와 서술어를 담아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이건 그냥 앞에서 그냥 쭉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몸이 좋아요. 나는 건강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작문할 때도 나몸 괜찮아요. 나 건강 좋아요. 라고 하고 싶으시면 나는 쓰고 건강 쓰고 좋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쉽죠? 그냥 이런 걸 주술수러문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뭐또 하나 있는 게 봐봐 공주 헌망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에서도요. 봐봐 공주 헌망하면 아빠는 일이 바쁩니다 라는 뜻이죠. 아빠는 일이 바쁩니다. 아빠는도 주어고 일이도 주어예요. 자, 아빠라는 거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그죠? 자, 이 꽁주어 헌망이 서술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서술어 부분에서도 보자 하니, 꽁주어 일이라는 주어와 헌망, 바쁘다라는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어 플러스 서술어에서, 서술어 아니 또 주어 서술어 있어서, 아빠는 일이 바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대로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대신 주어가 두 개니까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 보시기 전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부정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뿔을 쓴다고 했죠. 그렇다고 서술어, 이게 서술어니까 여기 앞에다가 뿔을 써야지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 뿔하는 애는요, 절대 명사 앞에서 쓸수 없습니다. 항상 형용사나 동사, 서술어, 뭐뭐 이다로 끝나는 앞에 말에다 써야 돼요. 항상요. 뭔가를 설명해주는 말 앞에 써야지, 뿌 플러스 명사는 없어요. 그쵸? 보세요. 학생, 뿌 학생을 해보면 학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니다 할 때도 아닙니다 했다가, 아니다, 입니다 했다가 아니다가 들어간 거예요. 부시 슈에션하고 서술어가 또 있어주는 거죠. 항상 명사에는 못 써요. 그럼 이거 보세요. 꽁주어는 명사인데 앞에다가 뿔을 쓰면 안 되죠. 이거 자체가 서술어를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진짜 서술어 있죠? 여기서 진짜 서술어는 헌망밖에 없어요. 여기서 헌을 빼고 뿔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빠바 꽁주어 뿌망 아빠는 일이 안 바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셨죠? 아빠는 일이 바쁘지 않습니다. 한다고 뿔을 여기 앞에다가 쓰면 안 됩니다. 뿔은 명사 앞에 쓸수 없어요. 항상 진짜 서술어를 찾으셔가지고 그 서술어 앞에다가 뿔을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뒷부분에 있는 서술어. 자, 그럼 예문을 보세요. 긍정형은 주어 서술어인데 서술어 안에 또 주어 서술어가 있죠? 자, 부정형은 주어 서술어인데 서술어 뒷부분에 있는 서술어 앞에 뿔을 쓴다는 거. 그래서 주어 플러스 주어 부 서술어입니다. 아셨죠? 자, 예문. 탐험 꽁주어 헌망 하면 그들은 일이 바쁩니다. 그들도 주어. 꽁주어도 주어. 헌망만 서술어예요. 그죠? 그들은 일이 바쁩니다. 자, 두 번째. 워 쉐시 불레 부정문이네요. 자, 나는 쉐시 공부가. 자, 쉐시라는 단어는요. 공부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공부라는 명사도 됩니다. 중국어에는 이런 단어가 참 많아요. 동사 명사가 같이 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세요. 아, 이건 동사인데 이거 주술처럼은 아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쉬에시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라는 뜻이에요. 나는 공부가 불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레이가 여기선 진짜 서술어예요. 그쵸? 그 앞에다가 불을 써주는 거예요. 일이 아니 공부가 피곤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형용사술어문, 동사술어문, 주술술어문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기본적인 거, 실자문, 뭐더 나아가서 요자문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은 꼭 그때그때 배우신 거꼭 체크를 해두시고 아실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쌓이면 더 하기 싫고 못 하시게 되니까 오늘 배운 부분은 꼭 마스터를 하시고 2강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